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은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벨레동이고요. 현재 시간은 17시 36분. 아직도 벨레동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콜이 있는데 뭐 15,000원짜리 태릉 가는 거 그런 거 밖에 없네요. 어차피 태릉 가면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같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없으면 또 어제처럼 강남으로 가야죠. 네, 저는 오늘도 휠을 타고 나왔습니다. 말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기다린 것도 아깝고 과감해져야 되는데. 네, 현재 시간 7시 41분입니다. 네, 여기는 도농역 뒤에 도농구역 5단지고요. 금방 왔습니다. 금방 왔는데 이제 벨레동 탈출했는데 착지는 뭐 그닥 좋은 곳은 아니죠.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 대리운전은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지를 해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그냥 여기서 모르고 그냥 여기서 딱 있다가 또 좋은 콜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콜이 있는 대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참 어렵죠. 수석동 쪽으로 갈지 아니면 미음나루 쪽이지 아니면 구리로 갈지 아니면 농수산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다산 신도시 새로 생긴 상가 쪽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 이마트 갈지. 근데 이제 이마트에 있는 거는 좀 모험일 것 같고요. 수석동 쪽으로 방향으로 이동을 저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벨레동을 탈출을 했습니다. 와, 여기 수석동 가는 지하차도 공사가 다 끝났네요. 올 때마다 공사해가지고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의외로 기사님들이 초저녁이라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와, 수석동에서 한 시간을 죽네요. 구리 가는 거하고 다산 가는 거, 와, 그 패스하니까 면목동 가는 거 2만원짜리 패스하니까 없네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현재 시간 9시 5분이고요 안산 송파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 장어집이 있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송천 인문자고 고향 가는 길. 여기서 콜이 몇 개 뜨던데. 네, 현재 시간 10시 10분. 여기는 안산 송파동 주공 10단지입니다. 와, 찾을 데 진짜 없네. 운행이 정려되었습니다. 고객분이 너무 취하셔가지고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그 콜 부르기 전까지는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차에 타더니 그냥 골아떨어지셔가지고 간신히 주차했습니다. 저는 여기 중앙동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고잔동 쪽이죠. 노크가 안 돼가지고. 예, 성포 주공 10단지 수석동에서 그 4만원짜리가 뜨더라고요. 4만원짜리가 뭔가 제가 지금 핸드폰 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4만원짜리가 딱 떴어요. 근데 이제 막 화면을 다시 움직여가지고 캐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아, 그 4만원짜리가 뭐였지?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제 여기 안산 가는 게 뜬 겁니다. 그래서 출발지로 갔는데 그 4만원짜리 잡으신 분이 계시대요. 그 인덕원 포일동 가시는 기사님이셨는데 그분이 4만원짜리 잡으시고 제가 저 안산 잡았습니다. 19분 중앙역 먹자 도착했습니다. 저 여기서 고잔동 쪽 안산 시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반월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계속 자배를 주네요. 용인 남사면 완장리 한숲시티 잡았습니다. 뭐 12시 전까지는 뭐 셔틀도 있고 하다 그러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6분 여기는 용인 한숲시티입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들어왔었는데 영상 찍으면 들어왔는데 그때는 버스 타고 나갔거든요. 지금도 버스를 탈 수 있으면 빨리 나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예전에 한숲시티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플 켜보고 좋은 거 있으면 잡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4분 여기는 용인 사거리입니다. 터미널 지나서 예, 방금 11시 40분에 용인 한숲시티에서 출발하는 셔틀을 타고 왔는데요. 딱 10분 걸렸습니다. 딱 10분. 버스 타면은 뭐 엄청 뺑뺑 돌아가는데 천리를 안 들리고 바로 오시네요. 매일 11시 40분에 출발하신다는데 어우, 그 손소독제도 있고 되게 친절하시고 완전 행운입니다. 오늘 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콜 잡아보겠습니다. 구림동 쪽이나 유방동 쪽에서 콜이 뜨겠죠? 좀 늦은 시간이니까 명지대학교 쪽으로도 가서 대기하다가 없으면은 뭐 택트를 해서 올라가야죠. 네, 명지대 앞에 GS 편의점입니다. 아, 어떻게 한 콜도 안 올리네. 한 콜도. 용인 성북동 가는 거 한번 반짝거리고 콜이 없습니다. 기사님들 나가야 되나? 셔틀 타러 그 대로 쪽으로 다 나간 사이에 명지대 입구 쪽에서 콜이 막 뜨네요. 네, 저는 문정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처음에 공세동 가는 거 잡았다가 막 자배가 올려가지고 보니까 문정동이 떠가지고 저는 문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좀 거리가 있는데 좀 언덕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서울에 입성하는 거에 의미를 출발제도 고기 분이 안 오셨네요. 처지가 바뀐 것 같아요. 5분 내로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방금 또 1분 내로 오겠다고 또 전화가 왔네요. 저기 뛰어오시는 분 같은데 학생 같기도 하고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시간 1시 48분 문정동입니다. 문정고등학교 앞에 여기 주택가에 주차시켜드렸고요. 바카스 하나에 넘어갔네요. 그냥 많이 토해가지고 편의점에 세워달라니까 바카스 하나 사주고 바카스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 용인 역삼동에서 처인구에서 그래도 문정동 왔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예, 문정동 문정역 앞이네요. 저기 M스테이트 건물 문정역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1시 55분 가락시장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성원 상대비를 제2공영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시간 2시 36분 여기는 도농중학교 도농역 뒤에 도농중학교입니다. 여기 주택단지 벤츠 주차시켜드렸고요. 25만 킬로. 25만원인데 되게 오래된 완전 구형입니다. 한 몇 달은 운행 안 하다가 그 와이퍼 창문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고 조명이 너무 흐려서 와이퍼를 움직였는데 나뭇가지가 쑥쑥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훔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카센터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와, 25만인데 벤츠 잘 나갑니다. 현재 시간 2시 53분. 여기는 다산 신도시입니다. 저기 코리 떠가지고 왔는데요. 코리 다 빠졌고. 저는 갈매동 쪽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3시 반 정도 되겠네요. 썰렁합니다. 네, 방금 호평동 가는 게 떴는데요. 호평동 가면은 한 3시 반 넘으니까 3시 반에 셔틀 막차가 있어서 약간 아슬아슬해서 좀 그러네요. 가격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휠 많이 타네요. 갈매까지 왔습니다. 갈매 중앙로. 콜이 없습니다. 이제 별내까지 한 1km, 1.5km 남았으니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